맨졸의 일곱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신 분이 계신 분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안권을 원안대로 가결포장한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신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안권을 원안대로 가결포장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안권을 원안대로 가결포장하는 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공공실거주택 특별하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권을 원안대로 가결포장하는 데 이유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공공실거주택 특별하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른 안동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안권을 원안대로 가결포장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장애 등급제 개편에 따른 안동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안권을 원안대로 가결포장하는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보조금 지원 표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권을 원안대로 가결포장하는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보조금 지원 표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선성형 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민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권을 원안대로 가결포장하는 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선성형 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전통시장 및 산정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제정 기한에 대한 의견 제시권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동시 수도복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동시 임금육성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상근 위원장이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은선 의원님, 그리고 동경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해부된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경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경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경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안동시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관계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입니다.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과 미래 도시 공간 구조를 제시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2030년 안동 도시 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공공주택 등 품질 검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안동시 공공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동시 공공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은 상위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이 재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에 세부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안동시 수도 흡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의 유치원과 다녀 가정을 추가하고 옥내 무수에 따른 감면 기준의 구체화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입니다. 안동시 임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 인야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임업, 산림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실정으로 임업인과 임업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 및 담당 부서장의 재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경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 제시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한대로 가결코 자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10항 2025년 안동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의사협정 제17항 2025년 안동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한대로 가결 보장하는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을 의사점 제18항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전에 일부 개정 전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19항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격 표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협정 제19항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20항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분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포장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협정 제20항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21항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포장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협정 제21항 안동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22항 안동시 수도부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포장하는 이유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협정 제22항 안동시 수도부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23항 안동시 임업육성지원조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네,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격 포장한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협정 제23항 안동시 임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자체 간담회가 있어오니 의원님께서는 2층 회의실로 지금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